안녕하세요. 5강 4번 주제 문제고요. The idea of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e.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우선 여기까지. 그 개념인데 뭐라는 개념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건 동격이 되시기 때문에 위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포크 뮤직이라는 게 민속음악이라는 것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이 개념. 민속음악은 자연적으로 나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연의 산물이다 그러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이런 개념이 동사가 되잖아요. 플레이는 임포턴 파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파트 대신에 롤을 써도 되고요. 무엇에 있어서냐면 등장에 있어서 음악적 민족주의의 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product of, 여기선 nation가 아니라 product of nation이었으면 차라리 의미가 좀 더 쉬워 보이긴 하죠. 그죠? 그럼 nationalism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근데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것이 민족주의적 음악의 등장과 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 뭔가 좀 저로서는 이해는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이게 본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써놓긴 하지만 And it was part of the complex of idea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그리고 그것은 부분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포크 뮤직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잡한 어떤 사상의 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낭만적 민족주의의 그 뿌리를 둔 예, 어떤 생각의 복잡한 이제 생각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그 독일의 이 낭만주의 운동에 있어서 the folk song, 이 folk song이라는 것은 was considered an expression of the purely human. 그 이건 여겨졌는데, 그 원래는 consider A as B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S가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folk song은 여겨졌다 하는 거죠. 표현이라고 순전히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여겨졌다 하는 거예요. Instead of being universal, however,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서 끝까지 읽고 봅시다. 그렇지만은 무엇인 대신에 보편적이기보다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편적이다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purely human이다 했는데 이 부분이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이면은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이제 관계없이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이런 의미가 이제 사랑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보다는 그러나 dead expression 이걸 이제 사실상은 이 한 문장을 넣기가 좀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서 expression을 dead expression 여기 expression하고 연결이 돼버리니까는 문사로서 가치는 이제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은 was thought to vary 여겨지고 있다 생각되진다 하는 거죠. 다양하다고 변한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다르다고 보면 돼요. 다르다고 from one nation to the next from one nation to other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 그 민족에서 다른 민족과 이제 그 서로 이제 다르다고 여겨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purely human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인간에게 공통된이란 개념에서 universal 하기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르다 이렇게 나아진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그 가는 단서로 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다르다 쪽을 범위를 생각을 하세요. Folk song was considered a reflection of the particular mystical characteristics of a people. 여기서 같은 이 people이라는 거에서도 주의해. People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의 민족을 얘기합니다. 어가 들어갈 때 그리고 여러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people의 s가 붙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들이라는 개념이 된다 하는 거예요. Folk song이라는 것이 여겨지는데 반영으로 여겨진다 하는 거죠.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반영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표현 정도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 특별하게도 특정한 신비적인 특징이라는 얘기도 한 민족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령 이제 포크송이라고 하기 좀 그럴지 모르지만 아리랑 그러면 아리랑이라는 거 한국인의 이제 정서에 맞고 요들송 그러면은 저쪽 어디 그 북유럽 쪽에서 뭐 이거 있잖아 요르래 요르래 하는 건 참 좀 그 방정 맞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민족의 뭐야 이제 성격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인격이나 성격이나 이제 뭐 특징이라고 해서 상관없지만 신비로움까지는 뭐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나타낸다고 여겨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한다고 하냐면 to go back 여기서 같은 경우는 원래는 considered 연결됩니다. was considered a reflection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was considered, 원래는 비동사가 나온다 치면 considered, 이번에 같은 게 was considered to be가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to be a reflection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to 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to go가 이놈하고 위치가 같이 있는 겁니다. to go back,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겨진다 하는 거예요. 또 times immemorial, times immemorial.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to times immemorial 그러면은 태고적으로 이렇게 돼요. 태고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렇게 됩니다. 태고적부터 그럴 땐 from time immemorial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그러니까 단어 모양도 좀 주의를 하세요. In the skin, 이러한 체계에서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또 끊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다는 것,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런 체계에서는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란 얘기죠. 인류가 여럿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purely human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라는 게 그것이 됐다 하는 거고, 그 purely human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갈라져서 into는 결과가 되는 거야. 갈라져서 뭐가 되냐면 민족이 되었다는, 된 것이죠. 된 거. 그래, 실제 주어는 지금 이놈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게 나와요. was a natural fact. 자연적인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연적인, 당연한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Every nation was said to have its own deep rooted identity.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국민들은, 모든 민족은 얘기되어지는데 가지고 있다고 그 자체의 every nation이고요. 자체 깊은, 깊이 뿌리 박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깊이 뿌리 박힌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deep rooted identity, 그럼 여기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의 의미는 사실상 이 부분의 의미는 어느 부분의 의미하고 같이 가냐 하면은 이 부분하고 같이 가요. 그 reflection of 해가지고 particular mystical이란 없다 치고 characteristic of people, 이 개념하고 지금 이 개념하고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haracteristic이라는 게 특징으로 봤을 때 이게 정체성의 개념하고 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개념으로. 그리고 여기서 every nation에서 it라는 것이 nation이 그러니까 nation이 특별한 이제 이 people이 여기서는 지금 it라는 것은 여기 이 people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게 의미상은 여기하고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째로 이분 mystical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린다 했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빈칸의 개념이 되든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도 여기서 같은 이어이라든가 안 그러면 deep rooted가 되건 아니면 identity가 되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시냐면은 national soul이라는 것, 이게 이제 identity가 soul의 개념으로 나온 거죠.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Pop music was believed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of the national character. 그래서 이 pop music이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of,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죠. expression of the national character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identity가 역시 character로 나오고요. national이라는 것은 여기서 it로 연결된 거고, 여기서 expression이라는 개념이 우에선 여기서 reflection 자체가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분의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A typical feature enshrined in every nation. 근데 그것은 여기서 which is가 상대되어 있고 그것은 전형적인 특징이죠. 어떤 특징은 역시 there is가 상대되어 있습니다. 특징인데 enshrined. 원래 shrine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성지 같은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당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사당에 있는 것처럼 모셔진다 해서 귀하게 여겨진다, 신성시 여겨진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모든 민족에 있어서 성스럽게 여겨지는, 신성시 여겨지는 전형적인 특징인 국민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표현이다 뭐 여겨진다는 거죠. 아리란 그러면 한국인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다는 거죠. 그 주제는 이제 뭐 뻔한 거고. 그래서 뭐 순서 정도 형태는 일단 가능하다고 했고, 어휘 가능하겠죠. 빈칸 가능한 거고. 자,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건너가시면 되고, 저는 헛소리를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준다 하는 거죠. 학생 숫자가 좀 올라가길 바란다 하는 거고, 부교재 정보를 모으고 있다 이겁니다.